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중요한 얘기길래 식전 대바람에 남의 집에 예고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거야? 누가 반긴다고? 말해봐요. 백일홍 씨가 나한테 꼭 해야 될 말이 도대체 뭔지. 그동안 사모님이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공장장님이나 승표 씨 일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러시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과 공장 식구들까지 힘들게 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어디서 도끼 눈을 뜨고 따지고 댐벼? 엄마 가만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꼭두 새벽부터 찾아와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지 어디 똑똑히 말해봐. 사모님 정말 너무하시더군요. 어떻게 엄지임시켜서 가구염려를 망쳐놓으실 수 있으세요? 뭐? 아니 어디서 함부로 모함이야? 누가 그래? 엄지임이 그래? 왜 죄 없는 가구에 그런 몹쓸 짓을 하셨어요? 저희 공장 직원들이 얼마나 공들이고 피땀 흘려 만든 가구인데 어떻게 함부로 그런 피해 주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양심에 가책도 안 드세요? 어디서 양심 운운하고 있어? 진짜 파렴치한 장본인이 누군데 그래? 엄지임 거제도 웃기는 여자네? 내가 뭘 시켰다 그래?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어? 혹시 두 사람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술수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 예. 그 엄지임이라면 지난번에 우리 집에 차가 버섯인지 뭐 들고 와갖고 가구 명장 우리가 인수하면 저한테 공장장 자리 달라고 애원하던 그 여자 아니냐? 야 참 몹쓸 여자다.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 누구한테 덮어씌우려고 그래? 그 여자 이리 데려와. 어? 어디 우리 앞에서도 곧다 입 놀릴 수 있나 한번 보게.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 그래 엄지임 보고 여기 와서 어디 내 앞에 와서 이실직고 해보라 그래. 난 하늘에 매 새고 그런 적 없으니까 생사람 잡지 말고. 끝까지 모른 척 하신다고 잘못이 덮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가구 명장 입찰한다고 하니까 막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모님 같이 가구에 몹쓸 짓이나 하는 분이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가구 회사 인수하는 거 저도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지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지가. 어? 어딜 남의 집에 말이야. 식전 대포람부터 와갖고 그냥 재수없는 얼굴 들이밀고 있어. 아휴 예예 왕소금 있으면 갖다 뿌려라. 어? 엄마가 알아서 백가수 없이 망하게 한다는 게 고작 이런 치졸한 방법이었어? 넌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저기다 가구 명장 뺏으려는 술수야. 아휴 이거는 달래 베개시가 아니네. 어? 그저 사내들 앞에서는 허리허리 연약한 척하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서는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고 그냥 성질난 암코양처럼 우르렁대냐? 엄마 저런 여자 때문에 흥분할 거 없어요. 가구 명장 넘본 죄가 어떤 건지 톡톡히 보여주겠어. 아영이 너 오늘 당장 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와. 그래 아영아 제발 부탁한다. 어? 이 할미 제발 두 다리 뻗고 잠 좀 잘 수 있게 해다. 왔어? 아유 진짜 밤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냥 가뜩이나 작은 얼굴 얼굴이 반쪽이다 그냥 없어지려고 그러네. 일로 밥 차려줄게. 얼른 밥 먹자. 아니야 생각 없어. 생각 없어도 한술 떠. 가뜩이나 잠도 못 자는데 밥까지 그러면 골병 들어. 일로 와. 응? 애들은? 아유 벌써 갔지. 아유 야 그렇게 먹으면 들어온 복도 다 날아가겠다. 팍팍 좀 퍼먹어. 진봉아 내가 전생에 사람들한테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왜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공장에 일 생긴 거 말고 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휴 진짜. 아니 사람 복창 터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답답하게 굴지 말고 뭔데 빨리 말해봐. 어? 공장장의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아니 왜? 그 여자가 또 무슨 짓 한 거야? 염려 잘못된 게 사모님이 엄주임한테 시켰던 일이더라고. 뭐? 나 진짜 아니 그 여자가 정말 막강이로 한 거야 뭐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쥐도 공지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는 사실 알아 이제? 아니 어디서 사람을 우습게 봐? 이제 나도 순순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아무 죄 없는 우리 공장 식구들까지 고생시키는 거 도저히 용납 못하겠어.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저쪽에서 야비하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지. 야,
그러려면 우선 밥부터 먹어. 아니, 힘이 있어야 으쌰으쌰 싸움도 할 거 아니야. 어서 밥 먹어. 어? 그래. 먹고 힘내야 이따 또 공장 가서 일하지. 그래. 우와. 오라버니, 오라버니 돈 좋아하시죠? 이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돈 세는 게 두뇌 활동에 그렇게 좋대요. 두뇌? 네. 근데 나는 배추잎이 좋은데. 배추잎은 비싸서 준비를 못했으니까 오늘은 이거부터 세봐요. 야, 야. 한 개는 100원, 두 개는 200원, 세 개는 300원, 네 개는 400원. 다 전화 오네. 어, 잊어버렸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음반 제작자가 당장 만나자고 하는데 지금 시간 어때? 어, 지금? 어, 지금은 오라버니랑 둘만 있어서 좀 그런데 다음에 보면 안 될까? 언니는? 기회가 맨날 오는 줄 알아? 그럼 언니네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할 테니까 잠깐만 나왔다 가라, 응? 어, 그래? 어, 알았어, 그럼. 21개는 2,100원. 오라버니를 혼자 두고 날 수도 없고 어쩌지? 또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시면 큰일인데. 3,000원 찍고. 어, 그래. 그러면 되겠네. 6,700. 오라버니. 6,800. 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꼭 하고 계시고 만 원까지만 세고 계세요. 900, 알았어. 네. 오라버니. 7,000. 절대 누가 와도 문 열어주시면 안 되고요. 7,000.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셔도 안 돼요. 아셨죠? 어? 아이고, 얘가 되게 잘했지. 얘는 다 까먹었잖아. 그게 알았다니까. 죄송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요거 만 원 세시기 전에 금방 돌아올게요. 알았어. 잘 갔다 와. 네, 다시 해야지. 한 개면은 100원에다가 5,800 더하기 100. 5,900에 더하기 6,000으로 찍고 6,000에 찍어. 아, 그 참 시끄럽구만. 응? 예. 응? 잘 지내셨어요, 할아버지? 아니, 그만 있자. 아니, 근데 아가씨는 누구신가? 나를 알아요? 할아버지, 저 아영이에요. 저 모르시겠어요? 아영이? 아니, 아영이가 이렇게 컸더란 말이야. 아니, 아영이는 어렸을 때 아주 개구리처럼 못생겼는데 크면서 아주 많이 이뻐졌네. 미스코리아에도 되겠는데. 앉아, 앉아. 앉아, 놀고 있어. 내가 한다는 일이 있어가지고. 놀아. 6,000에 찍고, 6,000에 100을. 할아버지, 배 안 고프세요? 저랑 밥 먹으러 가요. 아니, 나는 이거 만 원이 될 때까지 이거 써야 되는데. 나중에 세시고, 밥부터 먹으러 가요. 할아버지,